아침 8시 반경 단골 카페 앞입니다. 세차 되냐고 물으니 된다고 말하는 직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라오스에도 마수 개념이 있긴 하죠. 화장실에 다녀오니 제 차를 끌고 세차장으로 옮기는 중이네요. 제가 요 카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늘 다니는 길에 위치해 있고 손님이 많지 않으며 주차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커피값도 저렴해요. 요즘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옆 세차장도 이용해요. 시내엔 더 저렴한 2, 3천원짜리 세차장도 있지만 애써 갔는데 사람 많으면 못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신경 써야 하고 또 차를 맡겨놓고 딱히 갈 데도 없어서 그런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요 세차장은 내외부 세차를 보통 수준의 금액 5만 깁에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렇게 건너편 카페에서 세차가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어 좋아요. 이제 자리를 옮겨서 내부 세차 중이네요. 세차하고 어디 좋은 데 가냐고요? 며칠 푹 쉬었으니 이제 장 보러 시장 가야죠. 참, 오늘 환율은 1달러 13,150깁입니다. 꼭대기가 어딘 줄 모르고 계속 상승 중이네요. 요럴 땐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바꿔 쓰는 게 답인데 촌동네 구차니즈 마지매에겐 자주 나가는 게 더 일이네요. 세차가 끝난 후 30여 분 이상 뽀송하게 말랐네요. 한 바퀴 휘 둘러본 후 세차비 내러 갑니다. 세차장과 카페가 공간이 널찍하고 쾌적하니 좋죠? 평소 세차에 목숨 거는 편은 아니지만 차가 지저분하면 깨시 간단 세차를 해놓을 때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세차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도 가끔은 하게 되네요. 라오 옥시 시장입니다. 삐마이가 끝나서 그런가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활기가 넘치네요. 오늘 상추 1kg에 만에서 12,000깁입니다. 그런데 15,000깁짜리도 보이시죠? 9,000깁짜리도 있어요. 5,000깁짜리도 있고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 용도나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런 도매시장일수록 도소매 가격차가 많이 날 수 있으니 충분히 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오늘 만깁짜리 4kg 찜꽁입니다. 상추는 다른 물건 장 보고 오면서 다시 가져가기로 해요. 양상추는 25,000, 26,000깁 수준이에요. 아마 시내에서는 3만, 35,000깁 넘어갈 듯해요. 마스크 안 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네요. 지금 내가 애정하는 라오스 국민채소 파카솜은 1kg당 8,000깁입니다. 사람 먹을 고기는 있으니 개누마들 삶아줄 돼지 내장 좀 사갈까요? 킬로그램당 4만 깁이래요.
35,000 기배 안 되겠냐고 승부수를 던지는 지붕내. 38,000 기배 주신답니다. 2kg만 달라고 해요. 이번엔 3kg 넘는 거 그냥 다 사가라고 꾸드기는 아줌마. 그러나 아주머니의 기세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지붕내. 너무 많으니 그냥 2kg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지 내장을 앞에 두고 두 아지매가 치열한 단판을 벌인 끝에 데려오게 된 총 76,000 킵짜리 내장 덩어리. 오늘 옷이 좀 그런가? 오늘은 일본인이냐고 묻네요. 참, 정신 차리고 아까 산 상추 챙겨가야죠.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프리카 발견. 수량은 많지 않지만 멀쩡한 건 몇 개만이라도 잘 골라가면 성공입니다. 파프리카는 시장에서도 비싼 편인데 요즘 그나마도 다 상한 것들만 보여서 2주째 구매를 못했어요. 깨끗한 것만 4개 정도 골라봅니다. 와, 엄청 싸게 주시네요. 그런데 다른 가게에서 파프리카를 6만 끼베 파네요. 도매시장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상품과 가격을 찾기 위한 발품은 필수인 것 같네요. 오호, 돼지 껍데기네요. 삶은 거라고 하네요. 1kg 28,000 끼비래요. 2kg 주문해요. 개누마들의 평화를 위해 뼈다귀 들어간 쪽은 빼고 오로지 껍데기만 달라고 합니다. 2kg 정확하네요. 삶아놓은 거라 조금 더 편해요. 오늘 개누마들 돼지 껍데기 파리 예약. 그때 우연히 발견한 메추리알. 여기선 메추리알 보기가 힘들어요. 유정란 58,000 킵, 무정란 45,000 킵이네요. 애들 장조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1kg만 사봅니다. 굴소스 큰 사이즈 한 병 28,000 킵입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라오산 초록 대왕망고 1kg 만 킵이네요. 망고가 얼마나 큰지 4개 담았는데 3.7kg이에요. 저희 집 왕망고가 조금 열려 많이 아쉬웠는데 요거라도 사봅니다. 요 망고는 시지 않고 씨도 크지 않아요. 그 옆에
라오스 귤 1kg 25,000킵도 보이시죠? 평소 잘 먹지 않는 리치인데 작지만 싱싱해서 눈이 가요. 라오론 막린치라고 한대요. 1kg 이만킵이고 요새 맛있다고 맛 한번 보라고 하시네요. 약을 안 친 라오산이래요. 맛있지만 크기가 좀 작답니다. 그래서 못생기고 작은 라오 농산물도 즐겨 먹는 편이죠. 사는 김에 2kg에 맞춰요. 저희 모녀가 애정하는 벨프루트도 요즘 나오네요. 요게 금방 물러지고 냉장 보관도 별로고 해서 저희는 싱싱하고 큰 품종만 사서 후딱 먹는 편입니다. 작은 건 7,000킵짜리도 있어요. 오늘은 리치와 망고만 삽니다. 속이 노랗고 달콤한 씨로 가득한 패션프루츠. 품질에 따라 만킵, 18,000킵. 초록 아보카도는 킬로그램당 25,000킵입니다. 이상 가격은 모두 도매시장 가격으로 다른 곳에 가시면 비슷할 수도 더 비쌀 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띵커